저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는 1979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4년제 보건행정전공학부입니다.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경영, 경제, 행정, 법규, 빅데이터 등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보건행정학부는 국내외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. 저희 학부는 보건의료 정책, 의료기관 경영, 의료관광, 국제보건사업, 또 건강정진사업 등을 주로 공부하는 보건행정전공과 보건의료정보, 빅데이터, 디지털 헬스 등을 주로 공부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학생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학술 소모임과 운동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대외 활동 및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보건행정학부는 미래 캠퍼스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에서는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저희 졸업생들은 대학병원, 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또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 과정은 국제적 수준의 교수님들과 풍부한 장학금으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, 졸업 후에 전문 연구기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국내 최고의 동문 네트워크는 우리 연세대만이 가진 자랑이며, 여러분들이 보건행정학부를 선택한다면 우수한 교수진, 풍부한 장학금, 또 아주 최고의 교육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. 보건행정학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